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산타페 TM이고요. TM 휘발유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이죠. 인스퍼레이션 등급 차량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 산타페 TM 2.0 휘발유 인스퍼레이션 등급 이렇게 검색을 하면 6만 킬로 이하로 검색을 해봤고요. 수원에는 총 6대가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가격 순으로 해놨고, 하나씩 한번 6대를 다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 건데, 단순 무사고, 보통 이렇게 단순 무사고라고 써 있으면 거의 무사고 아니고 사고차거든요. 그쵸? 사고가 엄청 많죠? 사고가 이렇게 많은데도 다른 차량이랑 그렇게 큰 금액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차, 2018년 7월식. 2018년 7월에 출고가 된 차량이고요. 2019년식 현대 산타페 TM 2.0 터보 GDI 이륜 인스퍼레이션 등급 42,000km. 사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네. 측면 사진,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휠 타이어 상태 다 양호해 보이고요. 엔진 룸, 하이패스 룸밀러,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버튼 시동 스마트키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상 주행 거리는 42,580km, 전자 파킹,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후측 방향 보기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뒷좌석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네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전동 트렁크 차선 이탈 후측 방향 보기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뭐, 차 너무 깨끗해 보이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사고 없음, 단순 수리 없음에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제 무칠무기스라고 써 있는데, 아예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2,850만 원에 나와 있네요. 네, 다음 차량을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이제 연식은 2년 더 좋은데, 42,000km, 3,070만 원. 그럼 뭐 단순 교환이나 뭐 그런 게 있겠죠? 성능 기록부 보시면 그쵸? 휀다 하나 교환이 되어 있고 사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방 센서 있고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후측면 사진입니다. 차박을 좋아하나 보네요. 뒤에 매트를 이쁘게 장착을 해놨고요. 시트가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뒤에 매트도 브라운 색상으로 가죽 매트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네, 뒷좌석, 앞좌석.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계기판상 주행 거리는 42,000km. 내비게이션, 뭐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전자 파킹, 그리고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휠 타이어 상태 양호해 보이고요. 엔진 룸. 네, 어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전동 트렁크, 차선 이탈, 후측 방향 보호. 네, 조수석 워크인 전동 시트, 전동 트렁크.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에서, 운전석 앞엔다가 교환이 됐고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3,070만 원에 나와 있어요. 이 차량이랑 이 차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밑에 있는 차량은 연식이 2년이 좋긴 한데 썬루프가 있고 그리고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옵션은 거의 똑같았고요. 네, 주행 거리는 똑같고 금액 차이는 220만 원 정도.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2019년 5월에 나왔고 24,000km 산타페 TM 똑같이 인스퍼레이션 등급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면 사진입니다. 얘도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뒷좌석,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계기판 상 주행 거리는 24,560km, 내비게이션,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 파킹, 오토홀드 기능. 얘는 뒤에 매트를 블랙 색상으로 이쁘게 해놨네요. 전동 트렁크, 워크인 전동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경보, 블랙박스 2채널. 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엔진룸. 타이어 상태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휠도 깨끗해 보입니다. 사고는 전혀 없고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3,090만원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위에 거보다 1년은 뒤지만 2만km밖에 안 탔고 그리고 사고도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해서 거의 금액은 비슷하게 났죠. 다음 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2019년 10월에 나왔고 인스퍼레이션 등급,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전면 사진. 뭐 차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측면, 후측면 사진, 후면 사진. 네, 얘도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다 똑같죠. 33,487km,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기능, 메모리 시트. 얘는 트렁크 매트는 따로 없고요. 네, 뒤에 커튼, 블랙박스 2채널,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차선 이탈, 후측방 경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 파킹,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네, 타이어 휠 다 너무 깨끗해 보이네요.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3,099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은 5대 한번 알아봤고요. 4대 알아봤죠. 위에는 이제 너무 저기 해서 얘는 너무 비싼 것 같고요. 금액이. 우선 얘는 연식이 낮고 하지만 사고는 전혀 없고 2,850만원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고 다 그 차량에 따라서 그런 장점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형. 보시면 휘발유랑 디젤 차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휘발유 차량이 좀 신차가에 비해서 감가가 덜 됐죠. 그리고 오래된 차량들도 보시면은 SUV 차량 보면 휘발유 차량들이 똑같은 디젤 차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비싸요. 우선 휘발유는 고장날 게 별로 없고 우선 차도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휘발유 차량이 감가가 확실히 덜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감가가 덜 된 상태로 구매를 하시지만 나중에 판매하실 때도 이제 가격 방어가 되게 잘 되는 차량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젤보다 휘발유가 가격 방어가 잘 된다. 이거 하나를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